평안해 보이는 일요일 아침, 정겹게만 느껴지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 내 휴대폰 못 봤어요? 할머니! 에구 에구, 귀청 떨어지겠네. 할머니! 할머니, 손자가 부르잖아요. 전기가 또 빠지셨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빠져? 할머니! 내 글이야. 내 휴대폰 못 봤어요? 이리 줘요. 제가 깨워드릴게. 오이구 내 강아지. 태우 씨, 바늘 질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는 걸까? 왜 이렇게 바늘이 안 들어가? 아,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바람 들어와서 감기 걸리면 어쩌려 그려? 아, 이게 멋인데, 아 그냥 줘요. 아니 이놈이. 이쁘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아, 찢어진 청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에 대한 염려뿐인 우리 할머니를 누가 말릴 소냐. 어, 그런데 손자 표정이 알록달록 참 예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 힙합 바지 줄여놨었어요. 어, 태우 씨 휴대폰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어, 이건 또 누군데 남의 집 냉장고는 함부로 뒤지는 거야? 아, 할머니, 저 할머니 손자, 할머니 강아지. 에? 할머니 강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이지만 연세 탓인지 가끔 이렇게 잊어버리시기도 한다. 할머니, 재밌어요? 할머니, 제가 맛있는 인삼차 타드릴까요? 응, 그래, 좋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아, 인삼차 다 떨어졌네. 하필이면 지금 손자 마음도 모르고 딱 떨어져 버린 인삼차. 할머니, 저 잠깐 슈퍼에 갔다 올게요. 불안하네요. 할머니, 저 열쇠 안 가져가니까요. 문 잠그시면 안 돼요. 가스불도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아, 라면 사셨어요? 어. 아, 애들 엄마가 어딜 가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너는? 아, 할머니 인삼차 좀 타드리려고요. 어, 그래? 어, 인삼차 고민네? 아, 예. 야, 네 이쁜 거 선물했다가 그거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지? 예. 어. 깜찍하고 멋있죠? 그래. 예. 아무튼 넌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고 참 착하다. 응? 아유, 그러더라 너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 92살이요. 근데 요즘 들어 더 잘 못 들으세요. 정신만 놓지 않으시면 더 바랄 게 없는데. 태우야! 까꿍! 까꿍이 없네. 태우야! 할머니, 태우 들어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인삼차 사서 지금 막 들어가네요. 아이고, 원이나! 아니! 누가 남의 집 대문을 열어놓은 거야? 어? 할머니, 태우 씨 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가스불도 켜놨는데요. 저... 15층이지? 나름 다 쪼르는지 모르겠다. 또한 태우 씨가 올려놓은 주전자도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고, 할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살살 쏟아지는 잠에 빠져든다. 주전자는 그칠 줄 모르는 불꽃에 허연 수증기를 뿜으며 불길한 예감을 더해가는데, 태호 씨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집으로 향하고. 어? 문이 안 열리네?
할머니! 할머니! 보청기가 빠진 채 잠이 든 할머니에게 손자의 애타는 외침은 들릴 리 없고. 아, 주전자! 아, 큰일 났네! 할머니! 할머니! 열로 하시고 귀까지 어두우신 할머니. 아이고. 그리고 잠긴 문. 벌겋게 불길을 내는 가스불. 끌어올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주전자. 문 밖에 태우시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잃게 될 것 같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그런 그를 도와줄 리는? 위험한 순간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구조대원들. 그들이 도착했다. 빨리 할머니 갇혔어요. 빨리. 아, 저 안쪽 15층이요. 그때 일이 또 생각나는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그가 잊고 지내고 싶었던 그날의 사건은. 괜찮겠어? 높긴 높네요. 헤어주머. 여기요, 여기. 아, 빨리요, 빨리. 부드럽지. 아파트 15층, 아유. 50m의 높이. 까마득한 아래로 로프줄이 내려지고. 아, 아저씨, 빨리요, 빨리. 요즘 가스불이 제일 걱정이죠. 로프줄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코 쉽지 않은 할머니 구조 작전이 시작된다. 드디어 감격의 상봉. 너무 눈 맞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119입니다. 할머니는 아직까지 무사하신 듯한데. 그런데. 뭐라?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도장망이지? 어머, 아이고. 아니, 119에 할머니. 할머니 손자. 아, 어, 할머니 119 맞는데. 아, 도둑놈이라뇨. 할머니, 아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머, 위험해요. 너, 내가 늙은이 혼자 있다고 네가 나를 얕보는 거야? 할머니! 이놈아! 안심하시고 저 말 들어보세요. 그 빨간 옷! 119 부르세요? 119! 예? 빔뽕 빔뽕 119! 재료 떨면 내가 너를 치료 보내실 것 같냐, 이놈아? 119입니다, 119!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 아니, 그렇게 안 들리시나? 할머니 귀가 어두우세요? 아, 예. 할머니! 할머니! 그날따라 보청기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얘기를 해도, 악을 쓰고 해도 할머니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할머니의 오해는 종아 씨를 점점 더 위험 속으로 내몰고 있었다. 계속되는 빗자루 세례로 로프줄 하나에 의지한 몸은 중심을 잃기 시작하고. 종아 씨 15층 높이에서 곧 떨어질 듯 위태롭기만 한데. 왜 그냥? 으아, 이번엔 빨래 세례까지. 한 손은 로프줄을 잡아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상황. 남은 한 손만으로는 할머니의 빗자루 세례와 빨래 세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 예, 이놈아! 제가 좀 믿어주세요. 저 일일 거라니까요. 할머니! 제발! 그러다! 진짜! 진짜 어떻게 큰 잡어! 저기! 저 순단적으로 귀 잡히게! 아, 할머니! 할머니 성화에 일단 몸을 피해보는데. 아니, 저놈이! 저놈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네! 아니, 이놈아! 아래층도 털려고 내려가냐, 이놈! 안 되겠어, 이놈아! 본때를 보여줘야지! 설마!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종아 씨의 생명을 위협한다! 설마! 할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다그마니 칼! 틀렸다! 안돼! 어휴, 말도 안 돼요. 어휴, 말도 안 돼. 완전 어휴. 설마 했는데.
그 시카를 보니까 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인물이군요. 보니까 실제 인물입니다. 가슴에 뭐 머리가 쭈삐쭈삐 쓰고 등에 뭐 식음땀이 그럼요 그렇게 그러고 그랬더라고요. 손자의 애타는 외침과 구조대원들의 간절한 소리에도 할머니의 칼은 쉴 새 없이 로프줄을 자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 일을 전직으로 생각하던 조하씨. 그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어머 아이고 악을 쓰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내 우리 대원이 잘못될까 죽음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종하 씨. 과연 그의 운명은 다행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는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한 상황. 손에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14층 높이에서 그가 의지할 발 디딤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119 아저씨다! 차갑기만 한 고층 아파트 숲속에서 그는 힘겹게 14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그렇게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구르듯이 뛰어내려왔을 함께한 동료와 손자까지 힘을 합쳐서야 비로소 그는 안전한 곳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자, 그때 그 1초가 마치 한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제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15층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긴박한 상황, 열리지 않는 15층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조대의 선택은? 할머니! 인상 잘은 사온겨? 아, 할머니, 손자는 알아보시죠? 타오르는 불길,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 어떤 상황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을 던져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들. 종아 씨가 무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를 하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